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아기 거위가 살았는데 별명이 땅꼬마였어요. 어느 날 땅꼬마는 아빠 거위랑 강가로 산책을 나갔죠.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더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아빠 거위가 말했습니다. 폭풍이 오려나 봐. 숨을 곳을 찾아야겠다. 땅꼬마가 물었어요. 기분 좋게 따뜻한 곳 말이지요. 아빠랑 나랑 단 둘이서? 그래. 하고 아빠가 말했어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쉴 수 있는 곳. 둘은 그런 장소를 찾아보려고 허겁지겁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풍이 오면 천둥도 치는 거예요? 땅꼬마가 또 물었어요. 그래, 몇 번 천둥이 치기도 하지. 얼마 안 가서 도랑 옆에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벌써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수염이는 작은 생쥐였죠. 생쥐도 비를 피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나무 뿌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봤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벌써 누가 있었죠? 자랑스레 꼬리를 치켜든 다람쥐였습니다. 싶니? 땅꼬마는 아빠 거위에게 속삭였어요. 다른 애들은 싫어. 아빠랑 단 둘이 있을래. 아빠 거위는 자랑스레 꼬리를 치켜든 다람쥐에게 말했어요. 고맙지만 하늘이 그대로 보여서 말이야. 우린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어. 안녕. 거위들이 가버린 뒤 다람쥐는 나무 동굴 속에 뚫린 구멍으로 하늘이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저 구멍으로 비가 그대로 들어오겠네. 나도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어.
가운데 재미있게 생긴 동굴이 뚫려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귀에 털이 덮인 토끼가 벌써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함께 있고 싶으면 들어와. 땅꼬마는 아빠 거위의 부드러운 털 속을 파고들며 소근거렸어요. 다른 애들은 싫어. 아빠랑 단 둘이 있을래. 아빠 거위는 귀에 털이 덮인 토끼에게 말했어요. 고맙지만 여긴 돌멩이가 너무 많아서 말이야.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어. 안녕. 거위들이 가고 나서 토끼는 거기가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더 좋은 곳을 찾아봐야겠어. 아빠랑 단 둘이 숨을 곳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땅꼬마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덕 밑 덤불 속으로 구멍 하나가 보였어요. 숨기 좋은 땅 속 같아.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어. 아빠랑 단 둘이야. 꼬마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게 나뭇잎 속을 파고 들어가 길게 누워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세찬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쏟아졌어요. 들판과 숲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태풍을 피해 숨었나 봐요. 먹구름들이 지나갔습니다. 바람도 잠잠해지고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덤불 속 구멍으로 비쳐드는 햇살 때문에 땅꼬마는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폭풍을 피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어. 수염이 난 작은 생쥐말에 자랑스레 꼬리를 치켜든 다람쥐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맞아. 귀에 털이 덮인 토끼도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었어. 생쥐와 다람쥐와 토끼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폭풍을 피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어. 땅꼬마가 웃으면서 또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빠 거위는 구멍 바깥에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래, 맞아. 우리 이제 강가로 내려가 보자. 우리? 우리 모두? 땅꼬마가 물었습니다. 아빠 거위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 땅꼬마랑 단 둘이.